안녕하세요. 굿모닝 골프유 박도현 프로입니다. 네, 저는 KLPGA 준혜영 박민지 프로고요. 네, 도현으로 개명합니다. 앞으로는 도현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부상 방지를 위한 조금 더 안전한 골프 동작과 이런 멘탈 게임에 좀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골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예, 골프장을 가실 때 이렇게 피트니스복을 입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러닝화도 신고.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명문 골프장은 재킷을 입고 입장을 하셔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뭐 동반자분들이나 골프장에 약간 안내사항 같은 거 조금 설명 받으시고 그 명문 골프장 가실 때는 재킷 갈아입는 거 뭐 그렇게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파워게임. 파워게임이라고 한다면 드라이버에서부터 9번 아이언까지 동작, 이렇게 샷을 하는 파워게임 하고요. 두 번째는 퍼팅게임. 세 번째는 슛게임. 자, 요 세 가지 하고 요 두 가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멘탈게임과 매니지먼트 게임입니다. 볼의 위치와 그립의 형태, 어드레스, 척추 각도, 무릎의 굽힘 정도에 따라 볼의 정확도와 볼의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시계예요, 시계. 네, 요건 이제 상상 매스로 가야겠죠. 네, 12시와 6시를 기점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약간 이제 1시 정도? 네, 한 요 정도는 2시죠. 요 3시죠. 맞나요? 네. 1시 정도 이렇게 그냥 상체를 1시.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위에서 팔을 이렇게 누욱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약간 손이 살짝 앞쪽 이러면 어드레스 간격이 끝납니다. 이 각도만 유지해 주시면 뭐 이렇게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척추의 각도는 일정해야 하고 백스윙과 이 다운스윙 피니시 동작 때도 이 각도를 유지하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이제 그 레슨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저희 발바닥 보시면 아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좀 지면에 꾹 눌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하체를 고정시켜서 백스윙을 하라.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하체를 고정시켜서 백스윙을 하는데 안 가요. 터닝이 안 돼요. 잘 풀어주려면요. 우리가 볼트 나사 있죠? 볼트를 막 조여놨어요. 그럼 그거 풀려면 어떡해요? 엄청 많이 힘이 들죠? 볼트 나사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백스윙도 편안하게 하체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편안한 백스윙이 이루어지는데 볼트 나사처럼 힙을 오리궁뎅이처럼 빼고 허리 이쪽 부분, 요추 부분을 꽉 누른 상태에서 백스윙은요 터닝이 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를 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이렇게 조이시고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면 일단 팔이 경직되세요. 팔꿈치, 요 팔꿈치가 우리 요 골반 라인에 살짝 얹어진 듯한 느낌의 어드레스를 취하시면 좋아요. 자, 볼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볼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맞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볼을 왼쪽에다 놓고 오른 어깨를 낮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치겠냐라면 이 슬라이딩을 하면서 중심 이동을 심하게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야구 스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약간 그러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의도를 하신 그런 어드레스거든요. 오른팔의 스윙이 돼야 하는데 오른팔을 어깨를 낮추시는 경우에는 오른팔 사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실 때는 왼쪽 팔 아래 오른팔이 있기에 오른 어깨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오른 어깨를 의도적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드레스 시 상체 각도
그리고 그립은 첫 번째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산 잡듯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상상 레슨 가스가 쑥 하고 빠진다는 느낌에서 그렇다고 손을 막 이렇게 펴지 마시고요. 이 손가락 사이에 가스가 쑥 빠졌다는 느낌에서 그립의 강도를 조금 더 쥐어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이렇게 취해주셨으면 일단 무릎 그 스윙의 살짝 그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클럽 페이스는 손에 클럽 페이스에 손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시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동시화. 동시 해야 샷이 조금 더 파워풀한데 동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독립성을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갈 때 손이 따라가고 손이 갈 때 팔이 따라가고 팔이 몸통을 따라가고 몸통은 다리를 따라가고 다리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죠? 땅에. 예,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 지면은 이렇게 움직이나요? 지면이? 언듈레이션에 있을 때는 그 스탠스와 볼의 위치와 중심이 다르지만 평지로 가정을 했을 때는 지면은 움직이고 있지 않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트레이닝이 중요하죠. 예, 내일 배울 저도 지금 동작이 잘 안되지만 내일 배울 이렇게 스쿼트 동작이나 뭐 이러한 하체에 막 후들후들 거리잖아요. 허벅지 후들후들 거리고 예, 이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체 상체 꼬임에 의해 하체가 오고 볼을 타격을 해주는 이런 어드레스 쇼게임에 있을 때 손이나 팔 이런 전완근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좀 미스샷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듬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작이나 샷에 타격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도 때리는 느낌보다도 조금 더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소리를 내서 원, 투 뭐 이런 식으로 손에 있는 긴 이런 손 사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원, 투 이렇게 발음을 내면서 리듬을 연습하시는 게 좋으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스윙을 아, 일자로 빼야 되나 뭐 바깥으로 들어야 하나 안으로 해야 하나 뭐 이러한 그런 동작을 중요시 여긴다기보다도 요거는 파워를 내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리가 길면 길수록 파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은 이제 퍼팅 같은 경우에는 이 홀인이 되지만 쇼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홀인이 되지 않고 근접하게 핀에다 갖다 놔야 하잖아요. 그렇기에 이 하체를 많이 쓰지 않고 조금 더 어깨로만 손과 팔의 근육을 절제를 하고 안 쓰고 리듬으로서 리드미컬하게 스윙을 해줘야 그러니까 스윙을 해줘야 돼요. 샷은 타격을 하지만 숏 게임 아이언 타격을 하지만 숏 게임은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리드미컬한 스윙을 여기서 타격을 하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면 미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숏 게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 연습을 타격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조금 더 리듬을 갖고 하나, 둘, 요 구간 있죠? 팔을 계속 했어. 이 구간에서 그냥 클럽이 똑같이 지나다니는 헤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주듯이 쭉 하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클럽
세대가 똑같이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단단한 느낌으로, 단단한 느낌으로 타격을 해보세요. 동속의 의미를 말씀드려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동시화를 위한 클럽, 패드, 손이 따라가고, 손이 따라가면 팔이 따라가고, 팔이 가면 몸통이 가고, 몸통이 따라가면 다리가 따라가는데, 요 다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면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이러한 느낌으로. 하지만 하체 고정, 볼트 나사처럼 조여져 있는, 꾹 조여져 있으면 녹습니다.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너무 꽉 누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꽉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간단한 동작 해볼까요? 이 엄지로 이렇게 힙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위아래, 위아래. 허리가 뒤로 빠져있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골반을 이 꼬리뼈를 이렇게 좀 안으로 놓는다는 느낌으로 좀 탄탄하셔야 돼요. 요 허리가 오리공 이러면 안 되시고요. 좀 탄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중립선을 쭉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코어나 이런 골반에 좀 이렇게 뚱뚱해진 느낌? 네, 오늘 굿모닝 레슨 여기까지 해드렸고요.